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 스마트 도어락 많이 쓰시죠? 이 카드키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방금 이 카드키를 복사한 거예요. 도어락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으로 카드키 안에 있는 값을 읽고 도어락에 저장된 값이랑 똑같으면 열어주는 방식이라 이 카드키 안에 고유값만 복사해주면 무엇으로든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말은 꼭 카드키가 아니어도 교통카드를 집카드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응용하면 친구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등록해두면 다음부터 친구가 출근한 다음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어요. 이렇게 카드키를 복사한 도둑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벨을 눌러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온 초인종들은 카메라와 인터넷을 연결해놔서 집에 아무도 없어도 누가 눌렀을 때 집에 있는 척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인종 회사를 구글은 2014년도에 4조, 아마존은 2018년도에 2조를 주고 인수했어요. 이게 딱 봐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회사들도 엄청 많아요. 그중 3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게 먹고 있는데 그 3개 회사가 아마존이 인수한 링,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 그리고 알람닷컴과 연동되는 스카이벨이에요. 왜 이런 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다시, 왜 미국의 이런 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어벨부터 시작해서 집을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커다란 꿈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커머스 강자 아마존이 꿈꾸는 그림은 이런 거긴 할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택배 도둑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구글과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는 도어벨 회사지 도어락 회사가 아니거든요. 벨을 누를 수는 있는데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인수한 거야? 그래서 도어락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때 전 세계 디지털 도어락에 3분의 2가 한국 거였어요.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면 게이트맨 아시죠? 지금도 한국이 엄청 많은데 이 게이트맨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주름잡던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아싸 알보이라는 스위스 회사한테 모조리 팔렸거든요. 이 스위스 회사는 한국의 디지털 도어락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2, 3, 4위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디지털 도어락 시장의 3분의 1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구글, 알람닷컴 모두 아싸 알보이 등과 협력하면서 도어벨 프로그램으로 문도 자동으로 여는 등 스마트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도어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을 스마트하게 만들려는 디지털 도어락 회사들의 꿈들은 도어벨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치라는 또 다른 상장회사는 아파트나 빌딩에 스마트 OS를 표방하면서 이 모든 걸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10대 중 3대는 이미 레치의 운영체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힘든 거라서 이걸로 나중에 뭐 할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회사가 돈 버는 주요 모델 중 하나는 카드키 발급인데 이거 아파트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거 신청하면 만 원 정도에 다시 발급해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산 이 빈 카드키는 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마진이 엄청나죠? 이 100원짜리 카드키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거지 같은 기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카드키를 뒤에 대고 누르기만 하면 카드가 복사가 되고요. 여기에 빈 카드를 대고 다시 누르면 이제 이 카드키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스마트홈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샤오미입니다. 아이폰 짝퉁으로 시작한 샤오미는 이미 작년에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을 뛰어넘으면서 몇 달 동안 스마트폰 전 세계 1위가 된 적도 있어요.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에서는 애플 다음으로 2위를 삼성과 경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샤오미의 일부에 불과해요. 혹시 샤오미 로봇 청소기 써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샤오미 제품을 써보신 적 있나요? 거의 모든 샤오미 제품들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샤오미 앱을 꼭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편리해요. 가성비 좋은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하나의 앱으로 컨트롤한다? 제가 생각할 땐 스마트홈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샤오미의 가전제품들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샤오미 가전제품들끼리 되게 잘 어울려요. 저도 서울과 제주에 10개가 넘는 샤오미 제품들이 깔려있거든요. 애플을 벤치마킹하면서 스마트폰 강자로 떠오른 샤오미는 이번엔 무인양품을 벤치마킹하면서 다시 부활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무인양품의 디자이너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스마트폰 앱도 가성비도 한번 샤오미 제품을 쓰고 나면 여러 개의 샤오미 제품을 쓰게 하는 마성의 힘이 있어요. 물론 전 세계, 특히 중국의 다른 경쟁자들이 이 샤오미의 포지션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무턱대고 투자하기엔 리서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12시간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네요. 이번엔 1시간 댓글 이벤트를 할게요. 그런데 도어락을 주거나 이런 100원짜리 카드키를 주는 건 너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사죄의 의미로 최신 아이패드를 드릴게요. 최신 정렬한 상위 2개의 댓글이 본인 댓글이고 그게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거를 캡처해서 제 트위터 DM으로 보내주시면 그분께 스마트 도어 앱을 깔 수 있는 아이패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시간 정도의 텀은 자주 있길래 이번엔 빨리 끝내기 위해서 1시간으로 갑니다.